안녕하세요, 에스텔입니다. 여러분 학창시절에 사역동사, 목적격보어, 원형부정사, 막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. 원어민들이 사역동사를 회화에서 많이 쓰긴 해요. 그런데 우리랑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문법 용어를 전혀 몰라도 뉘앙스와 구조에 맞게 쉽게 쓴다는 거겠죠.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죠?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어려워 보이던 문법이 완전히 이해되고 또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될 거예요. 오늘 내용을 배우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복습해야 되는데요. 무언가 부탁할 때 please do this라고 하기보다는 좀더 정중하게 돌려 말하면서 I want you to do this. 당신이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었죠. 이때 문장 구조를 I want, 저는 원해요. You to do. 당신이 뭐뭐 할 것을 이렇게 파악하면 되는데 여기 to에는 미래 느낌이 있어요. 한국어도 하다를 할처럼 바꾸거나 가다를 갈 아니면 먹다를 먹을처럼 바꾸면 미래 느낌이 나죠. 영어에서는 to가 그런 역할을 하고요.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해볼게요. 나는 그가 그 집안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. I want, 나는 원해 him to do the chores. 그가 그 집안일을 할 것을 원한다. 이렇게 want라는 동사는 to랑 쓸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원하잖아요. 지니가 지금 당장 뿅 소원을 들어주는 게 아닌 이상 지금 당장 일어날 수 없어요.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반드시 시간차가 있고 그래서 미래 느낌이 나는 to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런데 또 살짝 이렇게 바꿔볼게요. 그가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집안일을 하게 내가 만들었어요. 시켰어요. 그가 하게끔 만들었다이기 때문에 동사 make의 과거형을 써서 이미 만들었죠? I made, 나는 만들었어요. 만약에 뒤에를 그대로 쓴다면 him to do the chores? 이렇게 쓰면 뭔가 이상하죠? 그가 집안일을 할 것을 만들었다. 불가능하죠? 그가 집안일을 하게 만들었다. 이렇게 시키다라는 뜻의 동사를 쓸 경우는 지금 당장 하게 만들기 때문에 시간차가 없어요. 미래 느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to를 빼고 써요. I made him do the chores. I made. 내가 만들었어요. him do the chores. 그가 당장 그걸 하도록. 이걸 또 너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. 우리 한번 이 구조랑 뉘앙스 느끼면서 말해 볼게요. I made him do the chores. 우리 언제까지 오형식 문장에서 시키다는 뜻의 사역동사 make, let, have는 목적격보호의 원형부정사를 씁니다. 처럼 용어로 외울 건가요? 이런 용어가 크게 도움이 안 돼요. 문장 구조와 뉘앙스를 배워야지 더잘 말할 수 있고요. 제가 make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동사 let과 have 요세 개의 뉘앙스 차이 예문으로 또 알려드릴게요. make는 그야말로 강제적으로 딱 하게 만들다는 뉘앙스가 있어요. I made him take action. 그가 액션을 취하게 만들었다. 내가 그 상황을 정말 딱 만든 거예요. 그가 액션을 취하기 시작했겠죠? 그래서 시간차가 없기 때문에 to를 빼고 쓰죠? 같이 말해볼게요. I made him take action. I made him watch the movie with me. 그가 나랑 영화를 볼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었어. 여기에 make는 강제성이 또잘 느껴지죠? I made, 나는 만들었어요. him watch. 그가 보도록, 나랑 같이 보도록. 우리 구조 느끼면서 말해볼게요. I made him watch the movie with me. 그 다음, let. 이 동사는 하게 뒀다는 뉘앙스예요. 상대의 행동을 허용하는 건데요. 여기엔 강제적인 느낌은 없죠. 해도 돼. 라고 하면서 결국은 약간 간접적으로 시키는 거예요. 그래서 let에도 시키다는 뜻이 있고요. I let him eat some of my food. I let. 내가 허용했어요. him it. 그가 먹도록. some of my food. 내 음식을 좀 먹도록 줬어. 말해보세요. I let him eat some of my food. I let my dog run off his leash. 강아지가 줄을 풀고 달릴 수 있도록 뒀어란 뜻인데, 내가 손을 딱 놓는 순간 강아지는 바로 달려가죠. to. 미래 느낌. 시간차가 없어요. leash. 강아지 줄이란 뜻이고요. 우리 또 같이 말해볼게요. I let my dog run off his leash. 마지막으로 have 이 동사의 원래 뜻은 가지다잖아요.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가지다는 데리고 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나 강사가 시킨다 아니면 엄마, 아빠, 부모님이 아이에게 시킨다라고 말할 때 주로 써요. I have her do push-ups as a part of her gym routine. 그녀가 헬스장 운동 루틴 중 하나로 푸시업을 하도록 시켜. 이거는 다 헬스 트레이너가 하는 말 같죠?
말해보세요. I have her do push-ups as a part of her gym routine. I have my sons get up at 7 every morning. 나는 우리 아들들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도록 시켜. 말해볼게요. I have my sons get up at 7 every morning. 네, 오늘은 동사 make, let, have으로 말할 수 있도록 배워봤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. 이렇게 저와 함께 모든 문법을 스피킹을 잘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달아드릴게요. 제 온라인 강의로 오셔서 공부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우린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. 안녕.